안녕하세요.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오늘 일 마치고, 해운대에서 일 마치고, 지금 현재 죽도공원에 공사 얼마나 진행됐는 거 제가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한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요 안에 한번 좀 돌아다니 보겠습니다. 공사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많이 됐는 거. 그동안에 내가 쭉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번 돌려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좀 구경 좀 해봅시다. 자, 여러분들 여기는 자연석을 다 붙이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아, 다 발음 셉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배수로 참잘 해놨지요, 여러분들. 그쵸? 이렇게 배수로 참잘 해놨습니다. 청소하게 죽도록 했거든요.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. 하나 자체는 많이 길진 않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저쪽에서 빠져나가는 데가 있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송일쪽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자, 송일정 쪽으로 제가 한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송일정 마당이고요. 안에도 이제 돌론 다 붙였네요, 여러분들.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, 탁을 정해도. 한쪽 핀에도 이렇게 이제 돌을 다 붙였답니다. 돌을 다 붙였는데, 여러분들 저 까만 데에 보면은 지금 줄이 짤짤 이렇게 있지. 요런 데는 매치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보기가 좋거든요. 여러분들, 여기도 물기를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깥에 한번더 나가볼까요, 여러분들? 여기는 바깥에 돌을 얼마나 잘 써놨는가 한번 보고. 자, 여러분들 바깥에도 지금 돌론 다 쌌습니다. 다싼것 같아요. 저 앞에까지 한번 가볼게요. 저 앞에는 지금 내가 잘 모르거든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잘 샀네요. 이 앞에 지금 다 샀습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지금 다 샀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도 완전히 이제 막아놨네요,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막아놨습니다. 자, 제가 안쪽 핀에 안쪽을 한 대가 없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공원 안쪽이거든요, 여러분들. 송일정 마당에 이 돌도 다시 깔았거든요. 밑에 바닥에 기존에 있던 돌을 다 빼가지고 다시 깔은 겁니다, 여러분들.
요 위에 돌은 여는 데는 지금 돌이 다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에 요 칼각정 앞에까지 이렇게 지금 돌이 다 바뀌었네요. 여러분들 여는데 이렇게 돌이 다 바뀌었습니다. 좀 잘해놨지요 여러분들. 이렇게 아, 또 너무 보기 좋다. 시청자분들, 제가 이렇게 요즘에 제가 해운대 나가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요새 공원에 자주 제가 못 올라옵니다. 지금도 이 밤중에 지금 올라왔거든요. 거의 한 8시 지금 좀 넘은 것 같아. 지금 잘 모르겠네, 제가 시간을. 자, 여러분들, 한 팔각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. 팔각정. 자, 얼마 안 가면은 지금 공사는 지금 한 80% 끝난 것 같아요. 요번에 비가만 안 왔더라면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을 텐데 비가 오는 관계로 마무리를 다 못 짓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안에 요 안에도 이제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이 가로 지금 앞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요 지금 빨간 불 보시죠? 가로등 이거 자체도 요번에 달았습니다. 앞에 제가 올라올 때는 안 달았거든요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송일정만 돕니다. 송일정만 돌고 저도 집에 가서 피곤해서 오늘 굉장히 저도 피곤하거든요. 피곤해서 좀 집에서 좀 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지금 공사하는 거 이거 지금 제가 구경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해봤습니다. 자 제가 다 되면 이제 공사 완료가 다 되면 좀 지금 안에 지금 다 한 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조금 보이더라. 자,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돌을 깔아놨고요. 여기에는 지금 아직 안 깔렸지요. 그래서 아직 공사 단계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공사 관계로 제가 그런 데서 여기 공사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아무 관련이 없고 뭐 돈 10원짜리 게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해운대 구청에 찾아가서 공사를 해 달라 하는 소리 하지 뭐 검증 관계는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움직거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잘 없습니다. 여러분들 최대한 이 공사를 끝나고 여러분들도 세금 낼 것이고 저도 세금을 냅니다. 그렇죠? 관광객들을 또 우리 주민들을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제가 해운대 구청에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저 앞으로 좀 나가면서 요 안에 의자도 바뀝니다. 참 요 안에 의자도 색으로 옛날에 있던 기준 의자하고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한데 그렇게 바뀝니다. 여러분들 색으로 바뀌거든요. 지금 의자는 저 갖다 놨는데 제가 보면은 옛날 거하고 똑같아요. 옛날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색으랍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